근데 언니가 원색 이런 색이 되게 잘 어울리네. 형부가 언니 얘기로 슬쩍 돌리죠. 형부는 잘 어울리는 걸 잘 안 해. 아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 내 옷 중에 자기가 사준 옷. 어 센스 있으시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 이거 저거야. 바람 통하라고. 아, 여름에 시원하겠네. 소재가 여름 소재야. 예뻐. 아, 잠깐만 내가 엊그저께 산게 있는데. 어디 가시는 거죠? 이거. 이거 나는 좀 안 어울려. 자매끼리는 저게 되잖아. 저거 좋아요. 근데 맞아. 여름에 그냥 그러니까 딱 너 보니까 하얀 바지 같은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이 톤이 안 어울리지? 언니랑 나랑 원래 좀 반대긴 하지. 나는 노란색이 안 어울려. 핑크는 어울리는데 아. 노란색이 안 어울려. 언니 핑크 어울리지. 잘 입을게. 민영이랑 같이 안 입어? 어? 같이 입는데 민영이 팔이 길어. 민영이가 저보다 와. 커요, 키가. 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73이에요. 와. 저보다 이제 훨씬 커버려가지고. 너는 민영이가 너 아끼는 옷 입고 나가고 뭐 이런 적 없었어? 아, 할 말이 있다. 근데 나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내가 많이 그랬잖아, 언니한테. 내가 설명도 했던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래서 싫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 했는데도 안 들렸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싫지였지, 나는. 그게 왜 싫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러 방법을 써봤어. 옷도 사줘봤지, 타일러도 봤지, 설명도 해봤지, 화도 내봤지. 스릴은 있었어, 오히려. 그게 오히려 약간 지키지 않았을 때 막 또 쾌감도 있었어. 그때 기억나지? 신발장에서 내가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 아니지? 그 이후로는 나도 잔소리를 좀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그 모습에? 어, 주저앉는 그거에. 아니 엄마 분명 언니 없더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언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진짜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우리 엄마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근데 솔직히 싸웠다기보다 날짜가 있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20 초반에 방송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 그래서 아, 제가 저런 머리도 하셨네요. 이연경 동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입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니 옷이다 약간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그 언니 옷 날짜가 이렇게 나는데도 언니 티셔츠를 입더니 안 보고 그걸 입고 자고 다음 학교도 입고 가는 거예요. 귀여워. 내가 그 모습 보고 아 내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가 좋으니까 네. 언니가 입고 있는 맞아. 그런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뭐 18개월 된 우리 애기도 그래요. 아. 지금 6살짜리 언니 신발 운동화 신고 아우린집에 맞아. 테리 신발을 그렇게 신으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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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부동산 알아놨어? 아니 부동산은 그냥 이, 저기 서치 좀 이렇게 해보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어봐야지 들어가서. 제가 양평에 사는데 학교가 이제 서울 쪽으로 되다 보니까 중학교 하기 좀 편리한 그런 곳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조카 방을 보러 가는데 그 엄마 현영 씨께도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조카의 또 보금자를 찾는 거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모의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제 또 저희 제가 이제 늦다 보니까 우리 네. 조카가 첫 저희의 그 그쵸, 언니들 첫 조카 집안의 첫 와 손주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어버 같이 길렀기 때문에 네. 남다른 네. 자 이제 또 보러 가셨습니다. 네. 여기가 오 깨끗하다, 그렇지? 방도 두 개네. 오, 럭셔리네. 대학생 자취방 저 정도면 럭셔리죠. 5성급 호텔이지 저 정도면. 이게 되게 좋은데 이거 꽤 넓네. 오, 넓다. 혼자 있다기보다 이제 같은 가족 다 생각해서. 근데 굉장히 넓어요. 혼자 살기에도 너무 넓어요. 옛날 우리 그 테라스 딱 보고 어, 그 정도잖아.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네, 이게 또 차이가 크지 입구 업구가. 그리고 들어오니까 더 낫네. 아 여기 부엌. 부엌도 딱 좋네. 이게 그냥 뭐 여기서 큰 사람 한번 물 수압이 어땠는데 잘 나오네. 오, 남자한테는 뭐 쓸모 없어요 저건. 오 이게 다 얼마 안 돼. 어차피 배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그때 우리 언니랑 둘이 살 때 부엌이 이만했나? 아래층은 이만했고 위엔 좀 더 넓었나? 있었지. 그래서 언니 거기서 요리 많이 했잖아. 제부 오면 내가 김치, 치즈 전부 해주고. 맞아 맞아. 그때 요리를 언니가 제일 많이 했어. 맞아. 왜 여기 안방인가 본데? 이 방이 큰 방이네. 아 크다. 그치. 에어컨도 있고.
와, 여기 또 집이 되게 좋네요. 아니, 고등학생이 에어컨을. 아, 요즘 세상 좋아졌네.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 여기도 민우랑 같이 한번 와보. 아, 민우 마음에 들어야지. 그렇지. 화장실도 한번. 화장실? 어, 넓어. 근데 이제 화장실 중요하죠. 아, 화장실 중요해. 욕조가 필요. 욕조를 저기다가 요즘에 있잖아. 아, 이동식 욕조 뭔가 하나 사다가 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압은 뭐 좋았으니까. 그렇지. 그럼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그럴까? 이 근처야 뭐야, 옛날에 살았던 데가. 그럼 가볼까 그러면? 오, 옛날에 살았던 동네. 그런 거 진짜 추억이니까.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오, 좋은 데서 사실 중심지에서. 언니 덕분에 중심지에서. 강남 빌라촌. 네. 근데 여기 어디 있어? 이건데? 여긴데? 여기야. 어, 맨 끝. 근데 없으니까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예전에 살았던 집이 없어지나요? 네, 저 저기였는데. 아, 아, 이게 없어지고 건물이로. 아, 그러네. 빌딩이. 추억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제일 피크 딱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가수 활동할 때. 그 황금 같은 그 시기를 또 언니랑 둘이 너무 재밌게 지냈거든요. 즐거운 20대였구나. 다시금 이렇게 새로 생각이 나네요. 와보니까 더 생각나지. 어, 어. 아니,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건물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든든했겠다. 우리 또 아이돌 활동하면서 되게 힘든 게 많았을 텐데 의지가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언니가 많이 대줬죠. 그리고 언니 동기분들한테 저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방송 가면 현경이 동생이라고 현경이 부탁한다 그랬다고 하면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좀 잘 봐달라고 나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나쁜 짓? 선 넘었어요. 방송 넘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